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380입니다. 이 차량 2014년식 약 8만 6천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그럼 저와 함께 하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약 4mm 나오네요. 약 50%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머플러 보시면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습니다. 예레이한 변색은 살짝 있지만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안쪽으로 현가 장치 보시면 코일 스프링과 댐퍼, 유격 이탈 없고요. 리어 활대 링크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반대쪽도 코일 스프링과 댐퍼, 현가 장치, 유격 이탈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안쪽 들어가면서 바디 프레임 보실 건데요. 커버 잘 장착되어 있어서 말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현재 엔진 미션 쪽 보기 위해 커버 탈거해놓은 상태입니다. 미션 쪽부터 보시면 누유 흔적 없이, 미션 오일팬 포함해서 누유 흔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안쪽으로 엔진 쪽도 보시면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, 엔진 오일팬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. 앞쪽에 웜기어도 찢어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. 볼 조인트들도 유격 이탈 없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웜기어 모두 손상 없고요.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.5mm 정도 나오네요. 약 70%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하부 상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. 틈새 사이로 엔진 쪽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시면 육안으로 봤을 때 누유 흔적 없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75% 정도 나오네요. 이 차량 약 4,000km 정도 주행하신 뒤에 엔진 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아래쪽으로 보시면 냉각수 있는데요.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것 육안으로 식별되고 있고요.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있는데요. 브레이크 오일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.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 주행 거리 86,260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옵션 하나씩 살펴보면요. 핸들 앞쪽으로 보시면 HUD 장착되어 있고요. 룸미러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으로 디스플레이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.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. 어라운드 뷰도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요. 쭉 내려와서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와 오토 홀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전좌석 열선 시트에 앞좌석은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 핸들 열선과
주차 감지 센서 그리고 보실 수 있겠고요.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버튼 시동 장착되어 있고요. 핸들에 패드 시프트,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핸들 왼편에 보시면은 리어 커튼 장착되어 있고요.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1열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. 운전석 메모리 시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조수석에 보시면 워크인 시트도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천장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는데요. 개방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실내 상태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디스플레이 손상 없고요. 센터 페시아의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기어봉이나 핸들도 굉장히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시트 상태도 보셨을 때 찢어지거나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집니다. 도어 트림도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에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아래쪽 범퍼와 그릴 쪽도 보시면 큰 손상 없이 파손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반대편까지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. 옆쪽으로 휠 컨디션 보시면 가장자리에 생활 스크래치는 있지만 파손된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프론트 핸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사이드 미러도 보셨을 때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. 옆쪽에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 있지만 전반적으로 말끔한 것 보실 수 있겠고요. 도어 쪽 보시면 큰 스크래치나 문콕 자국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합니다. 다만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는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뒤쪽 리어 휀더까지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. 범퍼와 트렁크 부분도 파손된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옆쪽으로 오셔서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쪽 보시면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앞쪽 도어 쪽 손잡이 윗부분에 미세한 스크래치 있다는 것, 그리고 아주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요. 도어 쪽에 아주 미세한 문콕 자국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사이드 미러도 미세한 긁힘 빼고는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. 프론트 핸더도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전반적으로 우수한 컨디션의 외관 확인하셨습니다. 지금까지 제네시스 G380 쭉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는 차량인데요. 옵션도 굉장히 풍부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. 특히나 실내 상태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전차주분께서 신경 써서 관리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.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